퀘스토의 갑오징어 로봇 바이오닉 핀 웨이브입니다. 바이오닉 핀 웨이브는 독일 업체인 퀘스토에서 선보인 마치 갑오징어처럼 평화롭게 유영하는 독특한 구조의 로봇인데요. 독일의 자동화 전문 업체인 퀘스토는 그동안 다양한 동물과 곤충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로봇을 공개하는 곳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런 퀘스토에서 이번에 바닷속 갑오징어의 모습을 착안해 독특한 디자인의 해양 로봇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닉 핀웨이브 로봇은 몸의 양쪽 면에 물결 모양의 지느러미로 마치 실제 갑오징어가 헤엄치는 듯한 모습 그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퀘스토사의 갑오징어 로봇 바이오닉 핀 웨이브는 유연한 실리콘 재질을 통해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는데요. 물론 실제 갑오징어처럼 두 개의 물결 지느러미가 양쪽 사이드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 로봇 안쪽에는 두 개의 서브 모터가 장착되어 있죠. 한쪽당 9개의 암을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지느러미가 이 모터를 통해 구동되게 되는데요. 두 모터는 양쪽의 지느러미를 개별적으로 움직여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죠. 다른 한 모터는 관절 형태의 바디를 구동하여 로봇의 상하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몸속의 부력 조절은 바디 내의 방수 구멍을 통해 컨트롤 된다고 합니다. 길이 37cm, 무게 430g의 이 바이오닉 핀 웨이브는 탑재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물의 깊이 및 주변 사물인지 수온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퀘스토사의 갑오징어 로봇 바이오닉 핀 웨이브였습니다.